오늘 좀 그 저희가 이제 취재원 시간에 좀 예고를 해드렸듯이 오늘 그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어서 오늘 그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간단한 국내 소식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초이스한 거죠. 초이스한 소식들인데 일본 사죄 없이 한국이 배상금을 대납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 결국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예상했었죠. 그리고 환경부가 지난 정부 때는 사실 이 제2공항에 대해서 반려를 했었어요. 환경부에서 반려를 했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를 해주어서 지금 제주도가 아주 그냥 시끄럽다고. 불과 일주일 전에 그 설악산 그 오색 지구에 그 케이블 설치 허가를 또 환경부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줬죠. 네. 네. 이러다가는 뭐 남아나는 우리 그 천혜의 그 환경 자원들이 남아날 것 같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이 정권 바뀌었다고 이게 뭐 다 파괴 환경 파괴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 세 번째 소식은 이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그 뇌물에 대해서 우리 강 기자님이 계속 그 파고들었던 그렇습니다. 이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코바나 컨텐츠 무혐의에 이어서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뇌물 의혹도 역시 무혐의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제 국민의힘 그 경선에 대표 경선 대표 그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김건희 씨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이 7억 5천, 1704호죠. 그렇죠. 네. 윤석열 그 대통령과 함께 결혼 신혼생활을 했던 1704호인데 여기에 두 사람이 신혼 전부터 김건희 씨가 이제 혼자 이사를 갔었는데 거기에 전세권이 설정이 돼 306호군요. 네, 306호. 본인이 살고 있는 데를 이제 전세를 주고 1704호로 이사를 갔는데. 그렇게 된 거죠. 과연 이제 1704호에 이제, 그러면 이제 306호에 실제로 삼성이 살았느냐. 삼성.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좀, 이제 불기소 유서를 한번 좀 쭉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삼성이 7억 원의 그 전세권을 설정하고 실제로 그 안에 삼성 관련된 임원이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오늘 그 강제동원 배상 책임에 대한 기사들을 좀 보면서 역시 민들레가 전국을 찌르는 그런 제목과 기사들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사학도로서 우리 저기 안희국 회장님도 한 말씀 또 하실 한데 갑자기 물어봐요. 준비. 뭐 또 진행하면서 또 요 얘기는 조금 더 제가 한번 그 오늘 조선 국내 언론도 보고 일본 언론도 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보시고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역시 그 민들레는 백기투항 강제동원 해법을 한국민에게 굴욕을 안겼다. 이거 참사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관련된 기사들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일보는 또 어떻게 보도했을지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친일, 그 일본과의 가까운 거리로 볼 때는 국내 언론 중에서는 아마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봤더니 역시 그 전 일본 언론인 줄 알았어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일부러 이제 상단에 엄청난 외교 성과인 것처럼 저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일본에서 사실상 강제징용 그 배상 판결에 대해서 그 우리 정부를 상대로 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했던 이 수출 규제, 그걸 이제 뭐 4년 전으로 이제 되돌려놨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 흐트러놓았던 이제 그 매듭을 이제 뭐 해결한 것처럼. 네. 이 또 이 두 사람이 또 악수하는 듯한 저런 장면을 또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또 저렇게 딱 배치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조선일보는 뭐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기사였는데 이 조선일보 기사의 관점과 거의 비슷한 기사를 어디서 찾았냐면 일본 요미우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 요미우리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제목을 보시면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대납했다. 박진 장관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이제 이 기사 이제 일본어로 돼 있어서 혹시 이제 좀 이렇게 한자로 돼 있어서 대부분 아실 텐데 한국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납해주는 배상에 대해서 대납을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외무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어떤 매듭을 좀 풀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볼 때는 뭐 일본 요미우리나 조선일보나 별 차이가 없는 이런 보도 그래서 요미우리 기사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표로 너무 이렇게 딱 그 제대로 그려놨습니다.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바로 이런 거다 하면서 이제 표로 그린 거예요.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배상 명령을 일본 기업에다가 배상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일본 기업은 이 피해자들에게 전혀 지불하지 않고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대납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표 하나로 딱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이런 설명들을 물론 뭐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보다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그냥 베꼈을 형태로 그렇게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얼마 전에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그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을 그 장관은 존중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너무 멀뚱멀뚱 무슨 의도로 저런 걸 물어보지?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고민정 의원이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한국 대법원에서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 지금 정부가 그 대법원 판결을 이제 무시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한국 기업들이 대신 이제 배상의 준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한번 했었죠. 전국을 찔렀죠. 우리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교부 장관의 반응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 우리 주도의 대승적 결단이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주도의 대승적 성과를 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고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고맙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그런 결정이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굴욕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응이 이제 궁금했는데 역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제3자 변제 방식, 그러니까 가해자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 측에 정부 피해자 측 정부가 대신 배상을 해주겠다고 한 것 때문에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주 꼿꼿하게 말씀하시는 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다. 한국 정부의 이런 그 대납 형태의 배상안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현재 거부하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은 이제 일본 전범 기업에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서 한국 기업이 대신 배상을 해주고 그 논리는 일본하고 이제 그 65년인가요? 예, 이제. 그 수교 하면서 이제 일본 정부로부터 들어온 그 차관으로 이제 수혜를 본 한국 기업이 그 일종의 이제 그 일본의 그 보훈하는 그런 형태로 보훈 대신 이제 전범 기업을 대신해서 그 배상을 하고요. 그럼 일본은 그러면 이 대가로 뭘 하냐? 그럼 뭐 보도에 나왔던 게 사실은 이제 과거 그 무라야마 그 그 담화, 오부치 담화, 오부치 담화죠. 오부치 담화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일본 정부에서 확인해 줄 거다. 승계한다. 그런데 오늘 그 일본 그 외무상이 얘기한 걸 보게 되면 과거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 게 이게 아니고 역대 우리 일본 정부에서 밝혔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우리 정부는 계승을 한다. 계승한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원하는 립서비스도 결국은 얻었는지 못했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저 수출 규제, 그, 우리 이제 그 반도체나 이런 관련해서 수출 규제 완화하는 것도 한국 정부가 WTO에다가 제소한 부분들을 취하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반응 차원에서 이제 그,
수출 규제를 이제 푸는 뭐 이런 쪽으로 간 걸로 그렇죠. 보이죠. 그러니까 예. 완벽하게 사실은 우리는 일본 정부에 다 내준 거죠. 네. 예. 그걸 뭐 우리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대승적으로 예. 뭔가를 했다는 거죠. 역대 그 한일 그 외교 회담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에 퍼주기 한 이런 굴욕적인 회담이 있었을까? 사실 3.1절 기념사 때도 그 우리가 침략을 당한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 식민사관을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바람에 다들 우리 국민들이 진짜 멘붕이 왔던 그런 기억이 잊혀지기도 전에 바로 이제 일본에게 이런 굴욕적인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결국 위안부 할머니나 아니면 이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저런 그 무책임한 국가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인식이 결국은 이태원 참사를 이제 불러왔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 제2공항 건설 동의로 지금 제주도 그렇고 지금 이 관련 환경단체들도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다는 내용 전에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보시면은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가 뭐 저것도 뭐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대게를 들면서 큰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네. 그죠? 저는 뭐 일단 검찰에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크로비스타 306호, 1704호에 김건희 씨의 그 한 지붕 두 집 살림 그렇죠. 이 부분들은 저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취재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불기소 유서를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알겠으나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삼성이 여기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얘기한다면 과연 삼성의 임원이 누가 거기에 전세로 살았고 그 사람이 낸 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마도 제가 보기에 그러한 증거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삼성의 말만 믿고 삼성이 실제로 이 아크로비스타의 전세로 들어가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들 그렇게 쉽게 의혹이 잠재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기사에 뭐 나와 있는 이제 불기소 이유서 내용을 보면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전세금 7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계약 해지 후 이를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계약 해지 후 돌려준 건 맞긴 맞을 거예요. 네. 그래,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네. 실제로 전세권에 들어가 있을 때 전세권 설정 기간 동안에 삼성 임원이 살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실제로 삼성전자 외국인 임원이 사택으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뇌물이나 배임수재를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는데 이게 확인이 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임원이, 거기, 건지. 임원이 거기에 살았다라고 결론은 냈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청담동이 사실이 아니라고 청담동 술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거는 삼성 임원이 거기 살았다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뭔지 그 부분들을 일단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7년이 완성돼서 공소권도 없다. 그거는 이제 네. 전세권을 이제 뇌물죄로 아마 보질 않아서 뇌물로 보게 되면 특가법상 10년 아닙니까? 네. 10년이고 그 2014년도에 해지가 됐으니까 2014년까지는 계속 그 뇌물 범죄가 성립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뭐 그러면 일단 뭐 그 김건희 최은순 이 두 모녀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헌법상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이죠 무죄 추정 원칙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직접 봤던 이제 줄리하고는 좀 다른 곳에 저 아크로비스타 살던 시절에 줄리는 기억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없습니다. 예. 우리 안효 회장님은 이제 남한다 르네상스하고 남양주 저 어디 양평까지 양평까지는 가셨나? 예, 양평. 아, 양평까지도 가셨군요. 예. 예. 자, 그럼 아크로비스타는 뭐 일단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근데 김명신 시절. 김명신 시절. 그죠. 예. 김명신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거죠, 두 분 다. 예, 그런데 99년도가 1999년도까지만 기억이 있는 겁니다. 네. 1999년도. 제 1회 결혼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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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회 결혼식에서 다들 빵 터졌었죠.
네. 그 2회 결혼식은 저 아크로비지타에서 공식적인. 그거는 모르죠. 매트인지 알 수 근데 기록상, 공식 기록상은 2회 네. 결혼식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대통령실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지금 뭐 오늘 해명이 되게 특이해서 제가 좀 인용을 했어요. 해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행정관 그 김 씨의 지지 요청에 대해서 특정 후보를 언급한 적이 없다. 마치 이제 그 주어를 주어가 없지 않냐라고 했던 나경원 씨의 그 네. 말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나 보입니다. 떠오릅니다. 그 말이. 네. 자, 오늘 뭐, 이제 국내 뭐 주요 뉴스들 네. 이런 게 있고, 워낙 이제 우리 9시만 되면 우리 다른 KBS 뉴스 안 보고, 더 탐사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추린 뉴스로. 네, 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손님을 모시고도 네. 이렇게 브리핑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